단열재를 붙이지 않은 창문보다 온도가 각각 1.5도, 3.3도 이상 높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인표 선생님, 이 결과 보시고 정말 수긍이 좀 가시나요? 에어캡 뽁뽁이가 진화된 게 단열 필름이고요. 단열 필름을 또 진화시켜서 액체화시킨 게 뿌리는 뽁뽁이에요. 물론 이제 실험이라는 게 외부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긴 있는데 분명히 단열 효과는 저만큼 있다. 궁금한 게 이 뿌리는 뽁뽁이다 보니까 이게 액체 성분이고 이게 기체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이게 좀 건강이나 환경적인 문제나 그런 건 없나요? 괜찮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상품이 한 두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인체 무해한 실험을 다 통과해서 문제는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뽁뽁이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나 보통 2개월 이하에 한 번씩부터 뿌려줘야 되니까 그거 감안하면 결국은 비용도 뽁뽁이랑 좀 비슷한 비용.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단계가 있습니다. 어머. 네, 3단계. 와, 완벽하게 정리하자 이거예요. 예, 3단계 뭐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춥다. 그러면 이제 외부와의 공기를 완벽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바로 방풍 커튼인데요. 풍 커튼이요? 예. 어머, 집에 거를 떼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중문이 없는 집들 있죠. 네. 네. 현관 바람 밑, 현관문 사이로 굉장히 황소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건 맞아요. 현관문에서 이게 이제 벽이 저기라고 쳤을 때. 예. 이렇게 완벽하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는데요. 그러면 통행이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퍼를 달아 찍찍이. 아. 뭐예요? 자석입니다. 아, 자석. 아, 자석이에요? 자석. 네. 아, 고무 자석. 자석 테이프. 네. 롤 자석 테이프. 그죠. 요거 1.5m에 인터넷 판매가가 2,700원 정도 합니다. 크게 맞춰서 재단을 한 다음에 가장자리를 양면 테이프로 고정해 주시고요. 설치하시려면은 뭐 100만 원씩 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중문 하나만 설치해도 실내 온도가 한 1, 2도 정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집안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저거 나왔어? 저거 나왔어? 뭐라고요? 왔어? 이렇게. 네. 잘 붙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통행하실 때도요, 훨씬 수월해. 찍찍이는 이렇게 떼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자석은 그냥 통과하고 딱 자기가 이렇게 붙기 때문에.